네, 반갑습니다. 6월 13일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에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랄까, 이제 좀더 높은 확률을 올릴 수 있고, 좀더 높은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했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앞서서, 한발 빠른 정보력, 그리고 한발 빠른 이해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꾸준히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문의 가능하시고요. 오늘 상한권 보기 전에 여기 사칭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만큼 각별히 유념하시고 저는 제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사칭 업체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황권을 보시면 중국이 오늘 0.05%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0.57% 하락 마감을 했어요. 환율이 1183원 19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 그래서, 전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환율이 10원이 바뀔 때마다, 이 자동차 업종, 완성차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매출이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라는데, 그만큼 큰 비중을, 바뀌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만큼은 안 되겠죠. 하지만 뭐,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체감상 3% 내지 5%,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 3에서 4천억 가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0원당.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0.27%, 그리고 코스닥이 0.3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였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6월 13일 옵션 만기였는데, 그에 따른 특수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죠. 연기금이 지수방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 부분 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지수. 자, 지수가 일단은 밑꼬리를 상당 부분 길게 달았어요. 그죠? 상당 부분 길게 달았고, 2100포인트, 이렇게 기점으로 뭐랄까 이제 다시 목을 걸어놓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지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지수가 올랐죠. 그죠? 외국인들이 팔면 지수가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검정색 선을 봐야 돼요. 계속 팔았어요. 근데 지수가 여기서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더 팔았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오늘 지수를 올린 건 아니죠. 외국인들은 오늘 지수를 올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현물 시장에서 지수를 올리는 것은 누구냐?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기관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기관 안에서도, 일단은 금융 투자는 아니겠다. 그죠? 폭이, 뒤에서 나오는 폭 자체, 요 뒤에 있는 폭, 요것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금융투자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자, 그리고 보험은 아니고요. 투신도 아닙니다. 그죠? 투신도 아니고, 기타 금융도 아니에요. 은행도 아니고, 연기금. 연기금은 맞죠? 연기금.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올리면서, 지금 지수 자체도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오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연기금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지수 방어를 했을까? 결국에는 선물 옵션 시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감내하면서까지 좀 매수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더 또 보시겠는데,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컸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연기금이 받았다. 왜? 오늘은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곧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내일의 지수가 불안하다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1.9%가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어요. 금융투자 팔았고 투신 팔았죠. 아, 이 투신은 얘네들은 진짜 양아치예요. 보면 하나님 보면 연기금이 샀어요. 말 그대로 연기금이 아까 전에 지수를 방어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가 더 빠지는 것을 막았다는 뜻이죠. 자, SK하이닉스도 볼게요. 오늘 3%, SK하이닉스 3% 빠지는 건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팔았습니다. 자, 금융투자 팔았고요. 보험 팔았고요. 투신 팔았고요. 자, 연기금만 또 샀어요. 아니, 이게 몸빵 해준 거, 뭐 쉽게 몸빵 해준 거, 막아준 거예요. 지 몸으로. 이 자기 돈도 아닌데. 연금과 기금을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누구 돈입니까? 이 돈으로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빠지는 것을 막았고, 외국인과 투신을 비롯한 다른 여타의 기관은 차익 매물을 뱉어내면서 지수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그래도 빠졌는데 마지막 연기 다시 한번 더 버텨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걸어놓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예상을 좀 해본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곧장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그림이 나오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은 이런 박스권, 넘어갔다 내려갔다 넘어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박스권이 연출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또는 하락에 대한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연기금이 버틴 것이 내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불안하다가 되줘야 돼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지수는 빠졌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지수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오늘만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지수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특별한 거지,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지수가 빠진 게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지수가 안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그에 따른 수급 공백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방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횡보성 내지는 조금 하락에 대해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수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지금은 좀 더 작은 중소형주에 대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내일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 3번이죠. 자, 3번이 IT를 살려낸 건 외국인, 기관 매물을 받아내다. 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봤는데, 자, 지금 IT 종목군들, IT라는 것이 우리가 장비주, 그죠? 코스닥의 장비주, 또 뭐 있어요? 5G, 통신 장비, 뭐 사물 인터넷,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장비주죠. 디스플레이 장비도 그 IT 종목군들이고, 이 IT 종목군들 섹터가 상당히 큽니다. 이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매물을 받아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업종별 지수를 보면 코스닥을 볼게요. 오늘 외국 기관이 상당 부분 팔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 많이 팔았는데 얘네들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증권사니까. 투신을 봐야 돼요. 투신이 가장 많이 파는 곳이 어디예요? IT 종합, IT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유통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매도를 엄청나게 쳤어요. 오늘 불신권이. 자,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아냈느냐는 거죠. 자, 오늘 IT 종합이랑 소프트웨어 똑같이 지금 얘네들이 투신이 가장 많이 팔았던 섹터군을 이대로 딱 두 가지를 바꿨어요. 스위칭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IT 종합과 IT 소프트웨어 이쪽이었잖아요. 요거를 받아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수급이라는 것이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에 종목이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 막 치고 이렇게 가다가 빠졌다가 바닥 빠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만약 이런 개인이 샀는데 그것을 기관이 받고 다시 연기 그 뭡니까 외국인이 받고 이 물량을 다시 기관이 받고 이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받고 같이 또 기관과 외국인 같이 받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 물량 자체가 순환돼요. 계속 누군가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체를 기관이 딱 주인이다 또는 외국인이 주인이다 이것보다는 양매수 들어왔다 다시 빠졌다가 그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상승을 할 때 기관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외국인도 양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말은 둘 다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KMW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모습을 보면 자 일단은 여기 양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여기서 여기 외국인들이 팔아버리죠. 팔아버리는데 여기서 기관은 엄청나게 샀어요. 여기서 봉은 양봉 형태는 뛰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같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안 사버리면 기관이 사서 더욱더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밑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붙이면서 넘어가 버리거든요. 넘어갈 때도 보세요. 요런 구간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관이 팔아버리지만 지수 여기에 대한 봉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승폭을 유지를 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폭을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 또다시 기관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또다시 우리도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또다시 오를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돌려가면서 지수가 이 종목군이 같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한 IT 종목군들을 상당 부분 밝혀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그 5G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5G의 북유럽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금 적극적인 매매로 나타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추세 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급에 의해서 기관이 그냥 이렇게 단기간에 올려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현재는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충전소 폭발, 전기차 강세. 이건 무슨 말이냐? 수소 충전소 어디서 폭발했어요? 이제 노르웨이에서 폭발했어요. 자,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노르웨이. 자, 왜 수소 충전소가 또 폭발했나요? 그죠? 저런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여기 이렇게 이제 폭발을 해버렸는데,
결국에는 이 다른 충전 임시 폐쇄가 되어버렸죠.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 주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 보시면, 물론 수소차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조금이나마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분야 자체가 지금 오늘 2에서 약4% 가까이가 종목군들이 올랐다는 거죠. 요 오른 이유가 바로 노르웨이 충전소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수소방 얘기했지. 이 전기차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론자들은, 야, 내가 봐, 수소 위험하다 했잖아. 저런 식으로 폭발을 한다니까. 저러면 이제 사람이 다치는 거야. 우리나라에 도입돼 봐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노르웨이에 대한 수소 충전소가 폭발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거는 돌발적인 상황입니다. 세력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폭발을, 야, 우리 오늘 폭발시킬 거야? 하고 폭발시킵니까? 아니죠.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에 대한 결렬도 이런 세력들의 예측을 벗어나버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측을 벗어났을 때 종목군들이 그냥 퍼져버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수소차 관련주 일제히 빠져버려서 정상이지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안 빠집니까? 예상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자리에서 곧장 올라가는 데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휩쓸을 한번 만들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자, 예를 들면 뭐 유로스 같은 종목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것이 주가를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3일 동안 다시 빠져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바닥을 한번 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림 자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약한달 내지 두달 정도는 소요가 될수 있다. 여기서 곧장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버렸죠. 왜냐? 충전소가 폭발했다니까. 다른 여타에 여기서 주가가 넘어서 올라가려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더 전환이 돼줘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삼성 SDI 이런 종목은 오히려 상방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닫혀있는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이지만 일단은 분위기상 다시 한번 더 이런 2차 전지 분야가 그래도 안전해 또는 그래도 이게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쪽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망해. 이런 투자 심리가 좀더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볼 때는 이 삼성 SDI 같은 게 25만 원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여지가 조금 보이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 지금 요 종목군은 여전히 고가 권역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인데 요게 요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지금 59,000, 60,000원 자리거든요. 요 자리는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60,000원 때까지는 한번 볼수 있는 자리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진 것 같거든요.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떨어졌던 자리가 요런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죠. 39,800, 4만원대. 이 자리를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약진을 할 확률이 높다. 어디가? 2차 전지 분야가. 그리고 지금 코스모화. 이런 것들도 앞에서 흘러내렸던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이제 힘의 공방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 요렇게 막 움직이다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씩 요렇게 움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뭐 JN케이터 요런 것들도 앞에서 요렇게 그림을 만들었지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런 굴곡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수소차를 보유를 하고 좀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소차를 사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수소차를 만약에 산다.
그리고 빠질 때마다 더욱 담는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최소 2배 이상은 수익 난다고 봐요. 2배 이상은.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가지고 시세를 5% 먹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 말은.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본인의 그런 투자 스타일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아, 여기에 대한 수 충전소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 분야가 반등이 좀 더 붙을 수 있겠다. 이건 단기적인 전략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장기 포트로 본다면, 야, 그래도 결국에는 수소차가 지금 정부 정책이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충전소가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죽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 오히려 난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살 거야. 이건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들의 투자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에 대한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양봉에 대해서 색깔을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역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강의 내에서도 음봉과 양봉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음봉과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을 깨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 양봉의 2분의 1을 지지해 줄 거야, 3분의 1을 지지해 줄 거야. 그것은 정말 작은 기법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싼 가격이야.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비싼 가격이야. 지금은 적정 가격이야.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봉이 뜨더라도 결국에 음봉이라는 게 가격이 빠졌다라는 뜻이지 여기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심리를 계속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질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단기성에서 뭐랄까 이런 가격 자체가 좀 더 과매수가 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장기 포트에서는 빠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전화 가서 물어보면 제가 아,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직하게 들고 계실 것 같으면 빠질 때마다 더 사야 된다.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그런 코치를 해드렸던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빠질 때마다 비중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샀는데 여기서 10% 가까이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와야 됩니까? 장기를 본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1을 샀으면 지금 2를 사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5% 빠지면 3을 사주면 되죠. 어차피 팔 거 아니잖아. 장기를 본다고 했잖아요. 업황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한 번만에 빡 주가가 이번에 30% 변동폭이기 때문에 돌아서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권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대해서 얘기하죠. 아, 전문가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전문가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종목은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그 기회가 벌써 한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장기는 업황 자체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단기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장기를 한다고 하면서 간혹 가다 보면 양봉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본질을 지금 망각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투자 방법으로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기법을 적용시키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자기 셀프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함금기 시작되나, 요거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보면,
결국에는 이런 조선주들이 지금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조선주가 반등 나오면서 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밑에 바로 LNG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 지금 LNG 운반선이나 계속적으로 LNG 운반선 상선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동성화인텍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매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업종에 대한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선 업종이 빠르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원형 항아리 패턴을 보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종목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는 상당히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자리들이에요. 현 종목군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잡고 타이밍 매매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 부분 자체를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가 오늘, 별로 큰 방향성을 보이지 못한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 곧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토박스 코리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토박스 코리아. 자, 토박스 코리아. 잠깐만요. 자, 이 토박스 코리아가 사실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비중 조절 꼭 하셔야 되고, 이 토박스 코리아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 네모 브랜드인데, 아, 이 백화점에 가면 있는데, 제가 설명을, 그림을 못 그리겠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아울렛 같은 데 가도 요 많이 보고 또는 백화점에 가도 요런 모양을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요렇게 애들 키우는 분들은 요런 토박스 요렇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셀렉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랄까 이제 브랜드를 엄청나게 많이 그냥 공급하는 업체예요. 독점 브랜드도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브랜드도 있고 아니면 같이 파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데 요게 이제 대부분 다 키즈 용품들입니다. 뭐 여기 이제 미니멜리사 이런 것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는 기업인데 뭐 아쿠아 슈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브랜드가 바로 또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런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얼마냐 하면 500억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고 좋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500억은 조금 너무 저렴하다. 그래도 최소한 1000억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지금 여기서 급락 후에 처음 이제 뽑아내는 이런 뭐랄까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작은 종목군들은 요런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급락 후에 첫 양봉 형성되는 요봉을 저는 최대한 지킬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 사수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토박스 코리아 말씀드리겠고, 약간 좀 잡주죠. 자, 두 번째 정상 JLS. 요거 아까 방송에서 했죠. 이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우리가 이제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7살 때까지도 영어를 배웁니다.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죠.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 영어를 안 배워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다시 또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럼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때 엄마들이 그러면 이런 뭐 그냥 안 보내고 못 배우게 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때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런 영어 학원이라든지 입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교육부의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최근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뭐였어요? 이제 대선교육이나 대선교육 맞나요? 뭐지? 뭐 비상교육도 있고 이런 종목군들도 흐름 자체가 이제 바닥에 또 다시 올라가 뭐 메가스터디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고 뭐 메가스터디 교육입니까?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것들도 뭐 분할 상장돼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청담 러닝, 요게 이제 영어 그 관련이죠. 이런 것들도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이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안 빠지고 또다시 올라가는 양상인데, 이런 교육주들이 경기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상 JLS 같은 기업들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요것도 비중 결정해야 됩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DTNC.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제 이제 그 유튜브 업로드도 해놨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간편결제 시장, 그리고 지금 7월 달부터 휴대폰에 대한 결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상향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다날이었잖아요. 다날 같은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여기에서 좀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요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DTNC.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DTNC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찌라시도 좀 돌더라고요. 원자력 전파 인증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가 될수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뭐, DR텍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갔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DTNC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얘네들이 시험 인증, 전파 인증에 대해서 이 기업이 상당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자리 자체, 뚫기 힘든 자리 지금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더 시세를 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DTNC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특징 없이 조금 개별 양상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재료라든지, 아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지만 지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모하는 시장 자체에서, 막 우리가 그것을 막 어떻게 했었는 막 쫓아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못 쫓아갔잖아요. 한 발짝 늦었으면 거기에서 무리하게 쫓아가 버리면 그때부터 엇박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를 틀렸더라도 내가 한 발짝만 뒤에서 잠깐 쉬어가면 또다시 정박자 흐름으로 같이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쫓아가지 말자. 항상 내가 여유가 있어줘야지만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나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여유로운 매매 내일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